채취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 굼벵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치. 이 건강에 좋은 거를. 그렇죠. 저희가 CF 하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F. 그렇게 하죠. 어. 네. 자, CF 들어갑니다. CF. CF, CF. 영동에서는 1등급 좋으신 거. 굼벵이를 만나면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했을까? 진우가 네. 뭐라고 했을까?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 예, 선생님. 어떻게 외칩니까? 1등급 굼벵이를 만나면. 아, 굼배! 굼배! 아, 굼배! 어, 이게 굼벵이가 있는 모습이랑 좀 비슷하게 해야 돼. 네. 굼배! 아, 밑으로 굼배. 눌러주네. 그렇지. 굼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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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진욱이 먼저 어? 그게 뭐야? 그러면 잡고 굼벵! 웃어주시고 지연이도 잡고 어? 나도 굼벵! 하면 선생님이 아, 몸에, 남자 몸에 그렇게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냥 몸으로 표현해야지 하면 굼벵, 굼벵, 굼벵. 오케이요? 예, 예. 여기서 나오실게요. 여기서 나와. 아, 제가? 네, 숨어 있다가. 자. 세계적인 굼벵이 명산지 영동. 최고의 굼벵이를 알리는 한마디. 어? 뭔데? 오! 굼벵! 야! 야, 내가 뽀뽀를 해야 된다고? 아! 야, 야! 흥망 굼벵! 사랑과 장면을 굼벵에게! 아, 옆집 굼벵입니다. 야, 이거 근데 어디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어이, 깜짝이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면 안 돼. 됐잖아, 남자. 야, 이 굼벵이 남자한테 그렇게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나오시는 거부터 할게요. 저희가 여기까지 성공을 그래, 했거든요. 그래. 예. 방송이 처음이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 굼벵이야 뭐야? 굼벵! 엔지 잠깐만. 아니 나오셔가지고 야 이게 몸에 그렇게 좋은데 그 표현할 방법이 없네. 알겠어. 몸으로 표현해야지. 굼벵, 굼벵, 굼벵입니다. 오케이. 예. 야 이거 근데 어디에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 어! 남자한테 좋은데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이. 굼벵! 아니 아니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요 네 한우 농장에서도 음악을 틀어주더라고요. 아, 그러면 잘하라고. 소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세계 최고의 굼벵이가 되라고 홍준 씨 네 에너지 한번 넣어주지요.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어떤 노래예요? 저는 오늘 굼벵이다. 어? 네? 굼벵이다. 아, 아 뱀이다가 아니라 굼벵이다. 아, 굼벵이다. 네. 좋다. 좋다. 음악 주세요. 굼벵이를 사로잡아 우리 아빠 보약을 해드리면, 아이고 우리 딸 착하구나 하고 좋아하실 거야. 굼벵이다 굼벵이다 남자한테 좋은데 남자한테 좋은데 방법이 없네. 굼벵이다 굼벵 굼벵이를 사로잡아 우리 아빠 보약을 해드리면 진짜 보면 좋대요. 형이에요. 하지런한데요. 왜? 그러지 마세요. 어, 왜? 아빠 잡아주세요. 천나들의 뱀과 굼벵이가 싹 들어 잡았대요. 최고요. 싹 들어 잡았대요. 최고요. 굼벵. 굼벵이가 최고예요. 최고요. 짱짱.